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스 아저씨입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지식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지식 사이트에 6개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근데 그 사이트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경기도민이 아니어도 어느 누구나 다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하게 됐습니다. 총 6개 강좌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요. 한번 어떻게 보는 건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이라고 치면 쭉 밑에 보시면 여기 경기도 지식, 경기도 지식이라고 사이트 이름이 나오거든요. 여기 클릭을 하시면 강좌를 듣는 데는 회원 가입을 안 하셔도 들으실 수가 있고요. 회원 가입을 하시게 되면 강좌를 들었다 라는 수료증을 또 발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한스 아저씨가 한 부분은 이제 생활취미 부분인데요. 생활취미를 먼저 누르면 그 다음에 미술공예라는 부분이 있어요. 미술공예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우드카빙에 대해서 영상이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1차 시는 우드카빙과 친해지기, 나무 숟가락 만들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번 학습하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학습하기를 누르면 이제 이 왼쪽편에는 학습 목차가 있고요. 1차시부터 순서대로 이제 해나가는 거겠죠. 1번, 2번, 3번, 4번 이런 순서대로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우드카밍에 대한 개념을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필요한 도구들, 안전작업대, 조각칼, 나무 블랭크. 2번을 클릭하면 나무 숟가락 만들기 영상이 이제 업로드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학습자료라는 게 PDF 파일로 있습니다. 이렇게 웹자부 형식으로 그 내용이 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3번을 또 클릭을 해보면 의견을 적는 란이 있어요. 4번은 우드카빙을 하는데 필요한 조각칼,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도구들을 사용하시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잘 보시면서도 이해가 안 되시거나 하신 분들은 한스 아저씨 그 유튜브라든지 네이버 손으로꼽자기 목공학교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시면 또 그에 대한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어떻게 구입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 재료들을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각도 12개 세트죠. 12개 세트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조각칼입니다. 크기별로 또 다양하게 있어서 숟가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조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한스 아저씨가 운영하고 있는 한옥스토리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다른 데서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7개짜리 여기, 그러니까 12개 세트에 들어있지 않은 7개 세트를 따로 별도 제작을 의뢰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세부 묘사가 가능한 여러 작은 형태의 칼들이 있는 겁니다. 안전작업대 같은 경우도 크기가 있거든요. 이게 30cm 크기입니다. 실제 사용되는 공간은 25cm 정도 되는 거고요. 작은 형태의 우드카빙을 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겠지만 조금 더 규모가 커지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좀 작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손오꼽자기 목공학교에서는 30cm, 40cm 이 크기의 안전작업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조각품은 다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왕에 취미를 갖고 뭔가를 하시겠다라면 제대로 된 도구를 사용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우드카빙 영상에 있어서 있는 재료들을 어떻게 구입을 하는지, 이제 블랭크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처음 조각을 접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첫 번째 강좌는 이 마티카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잘 깎으실 수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영상을 잘 보고 따라 하시다 보면 충분히 다 하실 겁니다. 두 번째 과정이
콩접시거든요. 콩접시. 이렇게 이제 콩접시를 깎게 되는 건데요. 콩접시는 캄포나무로 했습니다. 캄포나무. 블랭크로도 이렇게 동그랗게 콩접시 블랭크가 제작이 되어서 이렇게 배송이 되면 이 모양을 그대로 따라서 카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정이 블랭크는 이런 식으로 두께가 두툼하게 되어 있어서 나머지 부분은 칼로 깎아가지고 이렇게 얇게 만드셔야 된다는 거. 자세히 깎는 내용은 우드 카빙사 과정에도 있지만 경기도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지식 사이트를 보시면 한스 아저씨 우드 카빙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정으로는 이제 칩카빙이죠. DIY 키트로 판매하는 데는 먹지하고 이렇게 복사 용지가 같이 들어가니까 집에서 테이프를 위에 바르고 이렇게 먹지를 대고 그림을 그리시면 그림을 잘 못 그리는 분들도 잘 따라 하실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깎는 게 이렇게 깎는 거죠. 다섯 번째 과정은 이렇게 해바라기. 아예 이렇게 그림까지 다 되어 있고 이 바닥까지 무타로 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각하시기에 아주 수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과정은 이제 곰인데 이런 모양으로 모양을 오려서 보내드리니까요. 영상을 토대로 간단하게 이런 조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더불어서 이제 사포 네 가지 종류가 들어있거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작업이 원활치 않다 이렇게 사포로 문질러 가지고 깔끔한 마감을 보실 수 있도록 사포 네 가지 종류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오일입니다. 오일, 미네랄 오일, 미네랄 오일로 마무리 오일을 바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별적으로 준비하셔야 될 거는 이제 조각칼하고 안전작업대, 나무망치, 고정쇠, 이런 고정쇠를 같이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손으로 꼽자 가격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강좌를 보시는 분들은 구입을 하시면 강의 영상에 맞춰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회원 가입을 안 하셔도 강좌 듣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또 경기도민이 아니어도 강좌는 다 무료 강좌로 들으실 수가 있는 거니까요. 한스 아저씨 우드 카빙 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도 무료로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또 비대면이 되게 활성화되는 단계이잖아요. 멀리 가지 않아도 다양한 강좌를 만나실 수 있다 생각되고요.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수료증이 나옵니다. 수료증. 오늘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지식 사이트에 한스 아저씨가 강의한 우드 카빙에 관련된 영상이 6개가 올라가 있다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